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린거 른짱괴는 1대1 맞다이를 붙기로 했었죠. 그래 1대1 맞다이 뭐 어떻게 하고 싶은건데 너 마음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짱조린이 얘기하자 른짱괴는 좋다 그거 시원시원하구만. 어이 너 일로 와봐라. 른짱괴는 자신이 부하 한 명을 가까이로 불러오는데요. 자, 니 말이다. 여기서부터 50보를 이 크게 떼어서 걸어가라. 응? 가서 그 담배에다가 불을 붙여서 입에 물고 있어라. 내 그걸 권총으로 쏴서 요 제일 끝에 담배불만 떨굴 테니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에? 뭔 말인지 잘 알아들었니? 예, 형님. 그 부하놈은 른짱쿠의 바로 앞에서부터 이 50보를 크게 걸어가는데요. 그리고는 이 서양 담배 한 대를 딱 뽑아서는 불을 붙이고 들이받는 거였답니다. 이 담배 대가리가 요 새빨갛게 달아오르자 입에 물고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손동작을 하는 거였답니다. 이 부하놈이 아무렇지 않은 듯한 동작들은 이 른짱쿠가 전에도 이러한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른짱쿠의 부하놈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추호의 겁도 없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였답니다. 짱조린아 너 잘 봐라. 딱 저 담배 대가리에 불꽃을 떠구는 거다. 어? 이 른짱쿠는 이 권총을 뽑고 첫 조준을 하더니 땅 하고 날리는데요. 그러자 그놈이 쏜 탄약은 아주 정확하게도 그 부하놈이 담뱃불이 요 그때 불덩이를 툭 털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우! 하우! 이어 곁에 른짱쿠의 부하들은 다들 사기가 올라서 큰 소리를 치는데요. 요 큰 폭으로 50보의 거리에서 담뱃불만 명중하고 담뱃대는 그대로 남긴다? 곁에 있던 짱조린도 이 박수를 짝짝 치면서 감탄하는데요. 자자! 박수만 치지 말고 이제 네 차례다 짱조린아. 른짱쿠이가 이 도끼 눈을 부릅뜨자 짱조린은 피식 웃으면서 이 주위를 쓱 한번 둘러보는데요. 이어 짱조린이 눈길은 또 그 불쌍한 왕따파한테서 멈추는 거였답니다. 어? 왜? 뭐? 또 나야? 아니 왜? 네, 왜긴 왜겠습니까? 그곳의 부하들은 다들 순례천이 부하들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시키겠나요? 이럴 때 짱조린이 매부가 안 나서고 또 누가 나서겠나요? 처남 혹시 너 전에 이런 거 쏴본 적이 있니? 왕다파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에? 이런 거요? 없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 이러한 경우를 또 겪어봤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은 마셔. 내 오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짱조리는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내 목숨을 너의 느낌에 맡겨야 되니? 왕따파는 생각 같았으면 이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짱조리 이놈이 매부인데요. 하여 왕따파는 이 쫄아서 허리를 구부정하고는 그 짱조린 앞에서 50보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아이오 매부 다시 돌아와서 이 큰 발자국으로 에? 다시 한번 성큼성큼 뛰어보. 뭐? 사실 른짱쿠도 지금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짱조린 이놈이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지랄하는 거죠? 이어서 거의 울상이 되어버린 왕따파는 또 다시 돌아와서는 이번엔 아주 큰 발자국으로 하나 둘 크게 떼어 가는데요. 그렇게 왕따파는 겨우 50보를 떼어서 와들와들 거리는 심리를 지금 진정을 시키려 하는데요. 어이 매부 지금 50보요? 그러면 요 앞으로 5번만 더 가오. 내는 55보를 해야겠소. 뭐? 왕다파는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저 천암이란 놈이 저거 미쳤나? 에? 른짱쿠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지가 뭘 저리 신이 나서 나대는 거지? 왕다파의 입에서는 별아별 욕이 다 나왔지만 하지만 어떡합니까? 지금 수백 명이 마적된 놈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왕다파는 또 5보를 더 걸어서 저쪽에 짱조리는 바라보는데요. 네, 하지만 그 자신이 식은땀 때문에 이 눈앞이 몽롱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은 거였답니다. 아이고, 이 처남이란 놈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내 대가리가 뻥 뚫릴 수도 있겠구나야. 하면서 왕다파는 이 와드와드 떨리는 손으로 이 담배에다가 불을 지피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왕다파가 이 성냥으로 담배 불을 붙이면서 빨고 있는데 빵 하는 총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이 왕다파의 시뻘겋게 타오른 담배불과 그 불붙는 성냥까지 함께 툭
타고 튀어나가는데요. 그러자 와 하고 이 주위에서는 감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신이 사격수, 신이 사격수다 저놈은. 이 뒤에 있던 탕알후는 하하하하, 야 내 동생 죽인다야. 저놈 저거 언제 또 저러한 사격 기술을 배웠대? 라고 감탄하는데요. 짱조리는 른장괴보다 다섯 발자국 더 떼고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 이건 당연히 짱조린이 완승이었죠. 어이 형씨 어떠소? 야 납득이 되는가? 짱조린이 얘기하자 른장괴는 더더욱 푸르팅팅해 하는데요. 야 너희놈 이거 담량만 있는 게 아니고 에? 사격 수준도 좀 된다. 어? 오케이 이번 거는 니 이겼다. 근데 이러한 시합은 다 3판 2승인 거 알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니? 그러자 짱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오케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데요. 요번에 른짱쿠에는 이 부하를 시켜서 바늘에다가 실을 꿰매서는 50보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바늘은 얼마나 약하겠나요? 이걸 50보 밖에서 보자 그냥 거의 안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쏘냐고요? 네 이놈들은 다들 이놈들만이 방법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햇빛이 쨍쨍한 이 대낮이었으니 이 바늘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반사되는 빛에 따라서 바늘이 위치를 짐작하고는 땅 하고 쏘는 거죠. 짱조리나 봤니? 이번에는 우리 저 바늘을 쏠 거다.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잘 봐라. 른장쿠는 이번에는 이 왼손으로 권총을 잡는데요. 네 이놈은 이 양손으로 모두 다 권총을 다룰 수 있는 양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이 양손잡이를 연습하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피타는 노력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른장쿠는 그냥 쏘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을 한 바퀴 멋지게 획 돌리면서 땅 하고 날리는데요. 그러자 말입니다. 이 가까이 가보니 이 부하놈이 들고 있었던 바느실은 실은 남아있는데 그 끝에 들려있던 바늘은 튕겨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들 그냥 와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요. 이제 뭐 니 편 내 편도 없이 다들 그 기가 막힌 사격 실력에 감탄하는 거였답니다. 자 역시 이 강호에서 딴다이라고 불릴만 하군요. 나 짱조린 참으로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요. 짱조린이 진심으로 축하해주자 이 런짱코인 됐고 어서 니 차례나 해라. 혹시라도 못하겠으면 무릎 꿇고 빌든가. 에? 네 이 른짱쿠의 이놈은 정말로 뼛속까지 그 오만함으로 꽉 차 있는 놈이었었는데요. 조수다 까짓 거 뭐 이 짱조린이 또 왕따파 쪽을 바라보는데요. 네 하지만 이 왕따파는 이미 기절을 하여서 저쪽에 너부러져 있는 거였답니다. 아까 불을 붙이다가 이 총알이 스쳐 지나는 걸 보고 끼익 하고 기절해 버린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할 수 없이 순례천 밑에 부하놈한테 부탁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이 순례천이 부하놈은 이 바늘에다 실을 꿰매고는 50보를 걸어가는데요. 어이 50보 됐소이다. 자 바늘은 여기 있습니다요. 순례천이 부하는 자기도 잘 안 보여서 이 바늘을 한번 짚어주는데요. 오케이 그대로 딱 있어라. 에이 른장쿠야 니 잘 봐라. 어떻게 뭐 문제 있니? 짱조린도 른장쿠한테 확인을 한번 시키는데요. 이 자세히 보던 른장쿠는 너 잡소리 하지 말고 쏴라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요. 오케이 이 짱조리는 권총을 빼자마자 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치 않게 생기는 뜻밖의 일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총을 쏘기도 전에 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제끼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그 얇은 바늘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여서 그만 눈치를 못 채고 땅 하고 날렸었는데요. 그러자 이 바늘은 바람이 휙 날리면서 탄약이 비껴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자 다들 아쉬워하면서 이거는 물리고 다시 한번 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총잡이꾼이 바람을 확인 못한 거는 내 문제죠. 요번 판은 제가 졌습니다. 근데 3판 2승이라면서요. 다음 판으로 넘어가시죠.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바늘을 쏘는 시합에서는 바람이 안 불어도 이 짱조린이 그걸 맞출 확률은 매우 적은데요. 런장코 이놈은 맨날 밥 먹고 이러한 짓거리만 해왔으니 그 바늘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느낌을 알겠죠. 하지만 이 처음으로 쏘게 되는 짱조린이 제 아무리 사격을 잘한다 해도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응? 흥!
그러자 른짱 코인은 니 놈도 이 사내다운 구석이 있는 놈이구나. 근데 그래도 어떡하냐? 어? 나도 나의 처지가 따로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요번에 세 번째 판은 니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어떻게 이래도 할 수 있겠니? 른짱 코인은 이제 짱조린은 조금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내 대장부로서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른짱 코인은 피식 웃는데요. 우리 세 번째 판은 뭐 담배 뿌리고 바늘 시리고 다 아이쓴다. 우리 서로 상대방한테 쏘는 거다. 어때야? 재밌겠지? 이 른짱 코인은 진짜로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좋소. 근데 누가 먼저 쏘고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자 그들은 공평하게 뽑기로 정하려고 하는데요. 흰색 종이 두 장에다가 한 장에다는 이 센다 즉 선제 공격이라고 쓰고 다른 한 장의 종이에는 아무것도 안 썼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리는 른짱 코인을 보고 먼저 뽑으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른짱 코인은 오케이! 너 후회하지 말라. 자, 이 내가 선제 공격을 뽑아서 네 대갈통을 박살내는 거 봐라. 른짱 코인은 이 말이야 당당하게 해댔지만 이 속으로는 겁나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그 짱조린이 사격 수준도 이미 검증된 바가 있었으니 누가 먼저 총을 잡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는 선제 공격을 잡는 것만이 살아남을 길이겠죠. 른짱 코인은 흐르는 땀을 막 닦아대면서 이 종이 한 장을 잡아 올리는데요. 선으로 가자! 른짱 코인은 이 손에 땀을 쥐고 종이를 펴보는데요. 근데 이 종이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고 아주 깔끔한 백지였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이거 미안해서 어쩐다냐? 그럼 이 남은 종이는 선제 공격이겠네? 짱조린이 나머지 종이를 집어 올리자 네, 그건 역시 선제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자자! 아까 그 죽고 살고 하는 거 뭐 어떻게 한다고? 짱조리는 이 권총을 찰컥 재우면서 른짱 코인 보고 묻는데요. 오케이. 이렇게 된 바에 어쩔 수 없지. 른짱 코인은 짱조린으로부터 이 백보를 걸어가서는 척 서는데요. 뭐야? 고작 백보라고? 게다가 이 른짱 코인 대갈통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완전 큼직큼직하게 생겨서 저쪽이 아주 보름달처럼 두둥실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짱조린이 아니라 보통 마적대 놈이어도 그냥 충분하게 맞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알후는 이 짱조린한테 뚱기적뚱기적 뛰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우야, 저놈은 저거 지 대가리가 뚫리기 전에는 아마 계속하여서 죽고 살자고 덤벼들 놈이다. 저놈을 시원하게 박살내줘라. 이어 곁에서 순리의 천도 한마디 하는데요. 저 탕알후의 말이 100% 정확하다. 100m밖에 안 된다 저거. 저놈 다시는 껄떡대지 못하게 끝내줘라. 그리고 네 하나만 기억해둬라. 네가 만약 놈을 살려주면 그 다음에는 저놈이 차례다. 응? 그러면 저놈은 과연 너를 살려줄까? 하지만 짱조리는 그냥 쓴 웃음만 짓는데요. 이후 짱조리는 따징맨 권총을 척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저 멀리에서 이 른짱코의 가족들이 울음소리가 엉엉 하고 울려 퍼지는데요. 그런데 이 른짱코의 이놈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 그 짱조리는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머리통을 겨누는 권총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후 짱조리는 땅! 하고 날리는데요. 그러자 른짱 코인은 머리통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통이 박살나는 느낌이구나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자신이 죽어있는 게 아니고 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요? 이게 뭔 일이지? 분명 머리통이 명중되었었는데? 하고 모자를 벗어보니 네, 그것은 이 른짱코의 모자 위에 이 장신구로 있었던 구슬이 단약에 맞아 나가 떨어진 거였답니다. 아이고. 그러자 탕알후와 순례처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마음이 약해서 살려두다니요. 하지만 짱조리는 하하하하 이 시합은 른짱코의 당신이 룰을 정하는 게 아니겠소. 만약에 금방 보통 사람이었다면 살겠다고 아마 1000m 밖으로 걸어나갈 수도 있잖소. 근데 른짱코의 니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백보밖에 안 갔네? 이 세상에 너만한 싸네 대장부가 몇 명이나 되겠니? 응?
내 손으로 이렇게 그냥 죽이기에는 참으로 아까워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그러자 른장쿠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더니 이 짱졸린한테 막 달려와서는 두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였답니다. 어르신, 제가 그렇게도 못되게 굴어도 이 어르신은 저를 항상 인정해 주시네요. 스웨 지지저 얼스라고 이 쌍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주공을 위하여 죽고 싶습니다. 저 른장쿠이 이제부터 짱졸린 어르신이 좌우에서 보좌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어르신. 그러자 짱조리는 른짱쿠이를 냉큼 일컫 세우면서 두 손을 꽉 거머쥐는 거였답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탕알후는 문득 짱조리는 다시 보게 되는데요. 전에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오인가 했는데 이놈이 흉금이 자기보다 더 넓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 곁에 서 있었던 순례천도 똑같았었죠. 순례천은 짱조린 저놈은 이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러한 사람들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데 면바로 이 난세에서 태어났다? 아마도 이제 큰 거물이 될 놈이다 저놈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 네, 이 사격 기술과 담대학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안 밀리는 른짱쿠이는 이제부터 짱조린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이 수많은 전장에서 누비며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에서 이러한 큰 인물이 남겨진 진짜 사진이 없을까요? 네, 그것은 이 른짱쿠이는 나중에 일본 놈들과 맞붙다가 희생되어서 전해오는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사수 른짱쿠이와 그의 30명이 마적대를 얻은 짱조린은 다음 발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콱콱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